오늘 차량은 더뉴 카니발입니다. 더뉴 카니발 20년식 1월 차량이고요. 이제 주행 거리는 15,000km. 오늘 고객님은 주행하다 정차했을 때 그 진동 소음이 방음도 하고 뭐 이것저것 돈을 많이 들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셔서 유튜브를 보고 이제 오셔갖고 장착했고요. 이 차량에는 탄 흡기의 D타입, 그리고 탄 터보의 D타입, 그리고 인터쿨러에는 N타입, 그리고 탄 배기 하나, 그리고 유속진강기는 4개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라파 플러스 1 대용량 7개, 그리고 고스트 팩 6장, 고스트 냉각수 2통. 지금 원래는 2월 말에 그 행사가 끝났습니다. 50% DC 행사가 끝났는데 오늘 고객님은 2월 달에 전화를 주셔서 예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50% DC 해서 장착 완료하고 지금 테스트 주행 나왔고요. 1차선 들어가서 지금 엑셀 떼보세요. 그래도 뒷땡김 없죠? 네, 네, 네. 아시겠죠 지금 바로? 달라요. 네, 다르죠? 그러니까 미리 떼야 돼요 엑셀도 신호 보고. 아니 완전히 다르죠. 계속 밀어주죠 차가. 네. 네. 오늘 사장님 지금 약간 흥분하셨는데 역시도 이제 속도 카메라 없으니까 쭉 밟아보세요. 가속력도 틀려져요. 와 이거 말이 안 되죠? 야 뭐야 이거. 나가는 게 틀릴 거예요. 와 이거 완전히 다른데 이거. 놀랍죠? 지금 엑셀 떼보세요. 야 이거예요. 저기 빨간불이잖아요. 그냥 가세요 이렇게. 자 그럼 연비가 좋아지겠습니까 안 좋아지겠습니까? 아 당연히 좋아지죠. 지금 평지지만 오르막이 돼도 계속 밀고 가는 거예요. 아 진짠데요. 이거 악셀 안 밟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멀리 신호 보고 차간 거리 보고 운전하면 안 하려고 해도 연비 운전이 돼요. 왜냐면 미리 뛰어도 계속 차가 가니까. 소름 돋아요? 소름인데.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만약에 정상가로 했을 때 사장님 안 떨어져요 지금. 지금. 안 떨어져요. 그냥 계속 가잖아요. 와... 이거예요. 그럼 시내 주행에서도 연비 엄청 좋아지고요. 고속 주행도 나름대로 또 좋아지고요. 아니, 확실히 부드러워요. 확실히 부드럽죠? 맞아요. 덜 밟아도 차가 막 가요. 재밌습니다. 언덕에서 한번 쳐보자고요. 원래 언덕 올라갈 때 힘 딸리면 킥다운 해갖고 올라가잖아요. 그냥 쭉 밀고 올라가요. 한번 가보세요. 킥다운 없이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발 그냥 살짝 얹었거든요 지금. 살짝 얹었는데 힘을 막 쓰죠. 오르막인데 엑셀 떼었는데도 계속 가잖아요. 차간 거리 때문에 엑셀 떼었잖아요. 네. 근데 계속 가요. 사장님도 긴가민가 했는데 재밌죠. 킥다운이 진짜 없는데 킥다운이 없어요. 그냥 연비가 안 좋아질래 안 좋아질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쓸 때 있으면 서서 한번 진동소음 들어보자고요. 신기하다는 소리 많이 하세요. 근데 확실히 부드러워졌어요. 확실히 부드러워졌어요. 네네 맞아요. 주행할 때도 네. 달라요 지금. 다르죠. 진짜 그냥 이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다 느껴요. 맞아요 사장님.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 제가 이제 이거 유튜브를 제작을 해서 영상을 올리면 저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솔직히 저도 좀 긴가민가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지금 엑셀 뛰셔야 돼요. 저 노란불이잖아요. 계속 가잖아요. 네. 여긴 평지지만 약간 오르막이라고요. 여기 오르막이고. 그래도 계속 가요. 만약에 달기 전이었으면 속도 훅 떨어져갖고 또 엑셀 밟았어야 될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브레이크 잡았다 딱 떼보세요. 브레이크 잡았다 딱 떼보세요. 이렇게 튀어나간다고요. 이해되셨죠? 네. 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 여기 스타트해서요 한 60km 맞춰놓은 다음에 엑셀 떼보세요. 이 지금 내리막이 심한 내리막이 아니잖아요. 속도가 증가합니다. 아 소리 확실히 부드러워졌어요. 소리도 부드러워졌죠. 울림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제가 확실히 느껴요. 확실히 느껴요? 네. 사장님 민감하시니까. 네. 방음도 하고 뭐 했는데 네. 사실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엔진 자체의 진동 소음들이 좋아지니까 그런 소음도 다 좋아지는 거죠. 이게 진짜 좋아졌어요 지금. 맞죠? 아예 뭐 달라졌다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럼요 좋아졌어요. 좋아져요. 그 타면서 더 좋아질 겁니다. 냉각수가 순환이 되면서 타시면서 더 좋아질 거예요. 네. 네. 출발해 보시죠. 기아 변속 충격도 아, 엄청 이게 부드럽게 딱 네. 바뀌어요. 네. 60km 60 떼세요 엑셀. 뗐죠? 60에서 뗐어요. 이 내리막이 심한 데입니까? 아니죠. 네. 근데 지금 65. 그죠? 거의 이제 70 가까이 가죠.
이렇게 이거를 많이 이용하시라는 얘기예요. 원래는 내리막에서도 엑셀레이터 뜨게 되면은 저 뭐야 딱 당기면 속도 줄어요. 안 올라갑니다. 가봐요. 맞아요. 생기죠. 이제 브레이크 조금씩 잡으셔야 돼요. 여기서 유턴할 거예요. 계속 밀잖아요. 여기서 딱 떼보세요. 브레이크. 그럼 툭 튀어나가요. 이거거든요. 그죠? 진짜입니다. 거짓말 아니죠. 그래서 저희는 장착 이후에 결제를 받습니다. 만족을 하셔야 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아니, 네. 이거 시내주행이잖아요. 그렇죠, 시내주행. 연비 이거 14km 이거 말도 안 돼요. 지금 시동 걸고 나왔는데. 그렇죠. 지금 안 보는 것도 아니고. 최소 한 10분, 5분, 10분 달려야 12km, 13km 나오는데. 지금 14.4 나왔죠? 근데 사장님 지금 이거 리셋 안 했잖아요. 그렇죠. 우린 리셋 안 하고도 이 연비가. 그러니까 사장님 그동안 연비에서 플러스 알파 돼서 14.4가 나왔다면 우리 거 달고 더 이상이 나왔기 그러니까. 때문에 평균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올라간 거. 알아요, 이거. 예. 지금 아마 들어가면서 제가 항속 주행하는 것도 몇 번 더 이렇게 하잖아요. 들어가면 16도 찍을 수 있어요. 가는 길에도요. 아니, 시내 주행에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좋아지는 거는 이거 나름대로 저걸 하는 거고요. 저희가 연비 좋아지는 거 사장님들이 체크하려면 장착 전에 가득 주의하고 내가 계속 운전하는 습관대로 운전했을 때 몇 킬로 탔는지를 계산을 하고 우리 거 장착을 하고 가득 주의하고 타보면 정확한 연비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저건 참고용인데 저것도 항속 주행을 길게 하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유턴해서 1차선 들어가면서 한번 쭉 밟아볼게요. 가속력 한번 느껴볼게요. 오르막입니다. 전에 오르막에서 이렇게 가면은 이 소리가 완전 더 틀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뭘 힘이 막 남아 돌아가면서 기아가 바뀌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살짝만 밟았다. 지금 엑셀 뛰세요. 저 빨간불이니까. 그래도 저까지 그냥 가요. 이거는 풀악셀이 필요 없겠는데. 그렇죠. 위험해요. 그렇게 너무 밟아버리면. 아, 이게 중간에 가다가 추월할 때는 좀 이게 악셀을 좀 깊게 밟잖아요. 그래야지 추월이 되죠. 이런 차들이 원래. 그것도 한번 엇박자로 그렇죠. 디타로 쳐주잖아요. 그렇죠. 그게 없는데 지금. 그런 게 그 받는 대로 바로 반응을 하잖아요. 원래는 이런 경유차들이 추월하려고 하면 엑셀에다 밟고 좀 뒤에 있다가 훅 나가잖아요. 그래 추월하는 게 완만하지가 않아. 근데 이제는 그냥 들어가시면서 밟아도 그냥 추월합니다. 그러니까 추월도 되게 편해지고요. 근데 지금 이게 좀 단점은 뭐냐면 안 밟고 다니시던 분들이 좀 고속을 밟게 돼요. 차가 잘 나가니까 재밌어가지고. 그럼 연비 떨어져요. 무조건 좋은 거 뭐냐면 사장님 운전한 습관 그대로 하되 엑셀레이터만 미리 떠서 항속 주행만 이용하시면 연비 무조건 좋아집니다. 그 원리가 이해가 됐을 거예요. 덜 밟아도 차가 막 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동소음도 더 좋아질 겁니다. 지금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지금도 많이 완만해졌는데. 네. 지금 오르막에 잠깐 때려 밟았다고 좀 떨어진 거고요. 쭉 밟은 다음에 또 엑셀레이터 놓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가다가 이건 안 찍고 있어요. 속도는 지금 안 되니까 가보세요. 그냥 계속 밟아요? 아니 뭐 사장님 편할 때 운전하시면 돼요. 이게 안 떨어지네. 안 떨어지잖아요. 천천히 떨어지고 계속 가잖아요. 지금 차간거리 좀 멀어지면 또 살짝 밟으면 되고 그런 식으로 운전하시면 돼요. 여기서 가다가 차가 뛰어들어오면 떼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랬다가 아, 다시 밟을 때 이게 다르다 이거. 그렇죠. 바로 반응. 그럴 때 원래 바로 반응 안 하는데 바로 반응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엑셀터 뛰세요. 저 신호 끝에 내려가서 70km 하나 있습니다. 이제 브레이크를 좀 나눠 밟으면서 속도를 줄이세요. 여기 70km 계속 직진 가시면 돼요. 70km 한번 치시고 사장님 느끼시는 대로 차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진짜 부드러워지고, 진짜 부드러워지고, 힘도 좋고, 운전이 이제 편해집니다. 정말 이게 악셀부터 달라요. 제가 가장 중요시한 게 지금 소음이랑 떨림인데, 네네. 정차시에, 네네. 그게 지금 잠깐 탔는데도 좀 나아지 느껴요. 그렇죠, 예, 네, 맞아요. 밖에서도 차 시동 걸어놓고 밖에서 엔진 소음 들어봐도 완전히 다른 차가. 그렇죠. 그 사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네네. 그냥 다른 차가 들어온 줄 알았어요. 제 차 소리인 줄 아는 줄 알았어요. 아, 진짜로. 아, 기분 좋습니다, 오랜만에. 아, 이렇게 늦게 주셔야지. 그만큼 했는데. 아,
지금 안 밟고 있어. 네. 그냥 가잖아요, 계속. 이거예요. 그 시내 중에서도 연비가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장착비는 뭐 많이 타는 사람들은 몇 달 안에 뽑겠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더 하시고 뭐 이러거든요. 참 진짜 유튜브 아니었으면 이 우리 사업 하기 어려웠어요. 그나마 이걸 정상을 계속 올리니까 보고 정말 이렇게 될까 하고 이제 궁금증이 생겨 오시는 거니까. 근데 요즘에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안 움직여. 저희도 사실 힘들었기 때문에 50% DC 행사를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 제품도 만들어내는 것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끔 만들고 단가를 좀 낮춰서 소비자들이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려고 또 우리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땐 돈 많이 버는 줄 알았는데 우린 제품 하나 개발할 때마다 돈이 계속 깨지는 거예요. 저것도 이제 나오면 또 기존 고객들은 추가로 달고 신규 고객들은 이 유속증강기 탄으로 하게 단가가 좀 세다는 분들은 그걸로 하셔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괜찮죠? 아, 괜찮은 정도가 아닌데 이게 지금 더 나아진다는 거잖아요. 네, 점점 더 좋아져요. 네. 오늘 한 5-60% 좋아졌다면 나머지 30-40%는 타면서 계속 좋아져요. 그게 어떻게 느끼냐면 사장님이 이따 가실 때 고속으로 더 때려 밟아주세요. 그리고 김포 시내에 들어가서 시내 주행하는데 여기서 시행 주행한 것보다 거기보다 더 밀어주는데?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식으로 바뀌어요, 계속. 하여튼 타보시고 또 좋아지는 거 있으면 꼭 전화로 좀 말씀해 주시면 그 유튜브에 좋은 자료로 좀 쓸 테니까 타보시고 전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